안녕하세요. 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켜졌니? 안 뜨는데. 아, 켜졌네, 켜졌어. 여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잘 열심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면이 자꾸 돌아가네. 아, 나 때는 이거 진짜 기가 막혔는데. 아, 제가 원래는 좀더 잘생겼는데, 아까 저녁식 할때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눈도 붓고, 사실 이제 페이스 얼굴에 되게 자신감이 있는 타입이었는데, 오늘 좀 자신감이 좀 덜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 회사 들어왔는데,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모든 회사 구성원분들이, 석진 저녁 축하해, 이러면서 진짜 막 이따만한 플랜카드랑, 그리고 샴페인이랑, 풍선이랑, 꽃이랑, 여기 꽃도 있는데, 어우, 이거, 어우, 이런 것도 준비해줘가지고, 이제 가.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쁘고, 막 눈물도 나고, 두번 울었어요. 원래 안 울라고 했는데, 제가 또, 좀, 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제 후임들이 이제 저를 보내주니까, 야, 너네 진짜 절대 울지 마라. 너네 울면은 나까지 우니까 절대 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1년 4개월 생활하고 1년 6개월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이 막 갑자기 막절 보내주는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또, 아,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제군 생활을 진짜 잘했어요. 이 되게 뭔가 이렇게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 이제 병사들은 용사라고 하고 그 위에 직급들 그뭐뭐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부라고 하는데 간부랑 이 용사들 병사들 화합을 제가 되게 잘 시켜서 제가 있던 중대 분위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갈때다 울고 이래가지고, 아, 뭔 얘기하는지도 까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두 번이나 울어가지고, 아, 얼굴 상태가 별로였다고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 전역했습니다. 진짜 1년 6개월 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좀더 잘생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뭐, 이 소소하게 자랑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전역해가지고, 이게 다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았으니까,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네, 됩니다. 네, 되는 거예요. 자, 육군 용사상, 이 만기 전역 잘 했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군대에서 물건을 다 버려서 손톱깎이도 버려서 손톱이 좀 깁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상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사단장급 상장도 한두 개인가 세개 받았고, 대대장급 이렇게 표창 한 7개인가 8개인가 받은 것 같은데, 군 생활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